뭐만 뵌다든가. 근데 왜 울어? 뭐? 울어? 그래! 남자 앞에서 왜 울어? 피해자 만나는데 왜 우냐고! 아니, 정말 울어? 아이고, 성! 자 말을 믿어! 내 말이 거짓말이면 손가락에 장을 찢는다! 대체 무슨 소리야? 교통사고 남자 만나러 간다고 나가서 딴 남자 만나는 거 아니야? 그 벼락말지 소리 그만해라잉. 네가 올케 언니 들으면 기절하겠다. 이모는 내가 봤다는데 왜 그래? 내가 안 본 걸 봤다 그래? 돌아보면 알겠지. 딱 잡았다면 어떻게 알아? 걸어가시겠어요? 네. 저 인형 시계 만든 책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보셨다니까 좀 부끄러운데요? 참 좋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재능 썩히지 마시고 혹시 일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파트타임으로도 가능하니까요. 별 가능성이 없는 얘기지만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다녀왔습니다. 영수증이에요. 너 울었니? 네? 얘 정말 울었나 보네? 내가 봤대니까?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았어. 완전 심각 분위기였다고. 아가씨. 아니 이제 영수증 갖고 온 거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인가 본데. 너 저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네. 지나가 본 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 부인이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고생을 많이 하다 갔는데 그 부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엄마 생각도 나고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아가씨,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해요?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다니요.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유, 그러게 다 저기 저 사람이자 행동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이, 그러게 다 저기 오이밭에서 신발끈 누냐 다시 묶지 말라는 그게 다 저 오해가 있다 그런 얘기 아니냐? 거기다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어머니께까지 하신 건 너무했어요. 아유, 예예, 아유, 오해 다 풀어줬으면 됐어. 아유, 진아야, 사람을 그러고 잡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명땜시 죽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아, 얘한테 이렇게 왜 거창하게 나와? 아유, 아예 얼른 같이 이제 저녁이나 준비해. 네. 에휴. 성은 진아가 저래도 암시랑 다 아는가? 나는 조칸디도 걱정이 되는디. 가시네가 이쁜디가 있어야 할거 아니야. 별 걱정을 다 하셔? 네 서방 맞고 올게 비그려. 예. 얘는 애가 아직 무슨 못하는 소리가 없어. 우리 진아는 사주가 좋아가지고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도 말어. 얘 아직 못 다 지 팔자대로 사는 거지 무슨. 듣자 듣자 하니까는 애한테 별소리를 다 하고 있어 정말. 누가 아니래. 성이 그러니 자가 사람이 돼? 자식 농사는 그러고 짓는 것이 아니네. 너 입 안 다물어? 다물고 가네. 나이만 아파서 맹모는 근처도 안 갔어. 뭐야? 아니요, 청국장 좀 끓여. 민철이가 웬일로 저녁 밥상에 같이 앉아있는 거야? 권투 받는 거야? 아니요, 졸려서 일찍 들어왔어요. 그게 춘곤증이라는 거야. 봄에는 녹을 하거든. 저도 춘곤증인가 봐요. 수업 시간에 맨날 졸려요. 그래. 아빠도 춘곤증인가 봐. 졸려. 고모는 어떠십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요. 예, 역시 건강하십니다. 인철아, 이달부터 월급 타면 적금 드는 거 잊지 마라. 뭐 첫 달 월급은 투자를 했느니 어쩌니 헛소리해서 넘어갔는데 이달부터는 안 돼. 월급 봉투 고모한테 맡겨. 제가 알아서 해요. 네가 어떻게 알아서 해. 너한테 맡겨두면 10원 한 장도 적은 못해. 아니에요. 저도 다 계획 있고 다 그래요. 절약은 습관들이기 나름이야. 고모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나도 찬성이다. 어떻게 된 거야? 오토바이 산 거 눈치챈 거 아니야? 오빠, 왜 그래? 응? 아니야.
맛있어? 먹어볼래? 어휴, 그러다 내가 임신하면 어떡할래?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예. 약 먹었니? 지금 먹고 있는데요. 그래, 널 믿을 수가 없어서 올라왔다. 또 잊어버렸을까봐.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안 잊어버려요. 그래, 자거라. 예, 쉬세요. 빨리 먹어. 어, 이리 주고. 내가 버릴게. 아, 어서. 참, 기준아. 서방님. 오늘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어. 저 정재민 씨 있잖아. 아, 참. 오늘 만났어? 전에 내가 블로그에서 만난 암 환자가 있다고 그랬잖아. 세상 떠났다고 했잖아. 그 꿈꾸는 백조님 남편이 정재민 씨였어. 아, 뭐? 나도 너무 놀랬어. 믿을 수가 없는 거 있지. 아니, 그런데 정 선생님이 그 세상 떠난 환자 남편이란 건 어떻게 알았어? 여보, 당신은 나보다 신문이 더 이쁘여? 내 얘기 적게 들어봐. 시방 새 애기가 먹는 한약 말이여. 애기 빨리 들어서게 하는 약인데 나도 그 약 먹으면 애기가 생길까? 나이는 생각 아니여.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또 모르잖여. 그리고 좋은 약이면. 정말로 먹고 싶어? 아이고, 웃으라고 해본 소리야. 아이고, 그새 일어났냐?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냐, 니도 잘 잤지야? 네. 여기 봐라. 뭐예요, 이모님? 여기 달력에다 우리 집 대소사를 다 적었다. 지산날, 너희 시어머니 생일날 다 적었으니까 너희 방에다 갖다 놓고 잊어버리지 마라. 고맙습니다. 이모님, 근데 어머님 생신이 모레세요? 너희 시어머니 생일 일러주려다가 이러고 다 적었다. 저희 엄마 기일하고 같은 날이에요. 어머, 그러냐? 아이고, 그럼 저녁 일찍 먹고 가야겠네. 생신을 저녁에 하세요? 아침에는 그냥 간단하게 미역국만 끓이고 저녁에 음식을 하니라. 손님 부를 때는 낮에 초대를 하는데 올해는 손님 부른다는 소리는 없네. 어머니 생신인데 가도 될까요? 아이고, 당연히 가야지. 어머니 기일인데. 그리고 지사는 밤에 지낼게. 걱정할 거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아, 저, 어머니, 오늘 인형이 출판사 식구들요. 제가 한턱 내기로 했거든요. 네가 왜 한턱을 내? 아, 인형이 직장 그만둔 데다가 결혼턱까지 합쳐서 제가 한턱 내기로 했어요. 돈도 많다. 아, 당연히 내야지. 옛날에 가난할 때도 이 사람도 우리 친구들한테 한턱 냈다고. 안 그랬어? 그랬어. 그럼 너 요가는 어떡할 거야? 저 일주일에 세 번이라서 오늘은 안 가는 날이에요. 술 마시지 마라. 네. 고추야, 물.